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나고 자란 부산에서 맛집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나름대로 좀 즐겨 먹었던, 그리고 부산 음식 중에도 좀 유명한 밀면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, 오늘 그냥 부산을 온 게 아니에요, 또. 뭐 나름대로 부산에 또 시구를 하러 왔습니다. 그러는 김에 이제 또 사직구장 근처에서 뭐 먹을 게 없나 찾아보다가 여기가 또 생각나서 왔어요. 일단 뭐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한 잔 하러 가죠. 안녕하세요. 네, 맛있어요. 왔다. 제가 와본 이래로 진짜 제일 테이블 많이 주셨는데? 맨날 저 밖에서 먹고 막 이랬는데. 지금 보다시피 저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다 띵띵 부어가지고. 제가 원래 밀면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다 시켜볼게요. 뭐 어쩜 사실 뭐가 많진 않아. 부산 사투리로? 미안한데 난 늘 사투리를 써. 사투리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? 괜찮아. 여기는 일단 물 하나, 비빔 하나, 그리고 만두 하나 이렇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이거지. 안에 약간 뭐 약재가 좀 들어있는 듯한 느낌. 약간 계피 향도 좀 있는 것 같고. 뭐 아무튼 맛있어. 근데 항상 밀면집에 가면 만두가 사이드로 늘 있잖아. 근데 물밀면을 먹으면 먹고 만두 먹고 이러면 막 이가 엄청 시리더라고. 그래서 미리 요걸로 이제 이빨 좀 대파로 온다. 아, 이게 부산 오면 어쩔 수 없어. 뜨거운 거 먹으면. 왜 레몬에 넣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? 감사합니다. 두 개 같이 나왔구나. 딴 데는 근데 이게 물밀면 뭐 이런 거는 다 양념장을 잘 안 주거든? 그 양념장 안 주고 그냥 뭐 시원하게 먹던가 그렇게 먹는데, 여기는 그래도 양념장을 줘가지고. 내가 그 물을 잘 안 먹었던 이유가 이 양념장의 맛을 느끼고 싶은데 좀 칼칼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근데 대체로 없으니까. 근데 이 집을 찾고 나서 나는 그냥 거의 대체로는 물을 많이 먹고 여기서는. 나 항상 보면 이게 육수에 계피 향이 조금 올라오거든? 이게 또 약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만두고. 뭐라 해야 되지? 감자만두? 쫀득쫀득하게 맛있어. 서울에서 맛집이라고 하면 간을 본인이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좀 맛집이라고 많이 하고, 부산은 그 집마다 간을 하는 방법이 좀 다 달라가지고 미리 간을 하는데 그 간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 맞냐에 따라서 좀 맛집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. 그 온육수 부어 먹으면 잘 비벼지거든. 근데 왜 약간 뭐 노하우인 것처럼 약간 오이래. 맞아.
근데 부산에 생각보다 이런 집들이 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국밥집도 7,500원 하는 집도 봤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덜 오른 느낌이 좀 있어. 아, 갑자기 그 싼 가격 하니까 초량불백이 진짜 또 기가 막히거든. 아, 초량에 그 부산역 옆에 초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백을 먹으면 돼. 와, 갑자기 면 먹다가 밥 얘기하는 거 이거 뭐야? 비빔을 시켜서 그 육수 넣어서 먹는 거랑 다르다고. 비빔에는 기름장이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고소한 맛이 엄청나. 이 맛이지. 이게 아마 가자미? 아, 진짜. 오케이. 받아, 저거. 일단 영진국밥. 꼭 먹어, 이거. 그리고 초량불백집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집. 아, 이사 와봐. 여기다. 초량 원조 불백. 너, 회? 회는 근데 부산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. 엔간하면 뭐 다 괜찮아서. 돈가스집. 톤쇼우라고 있거든. 나가하마 만개츠. 라면 여기도 맛있어. 우유 파는 집이거든. 초량 1941. 내일 기차 타고 가? 그러면 그 근처야. 아까 얘기한 초량 그 근처. 넌 왜 받아 적는 거야? 아니. 가야 하잖아. 근데 왜 적는 거야? 아니. 뭐 언젠간 가겠지. 그리고 숙성도라고 고깃집 있거든? 근데 왜 폐업했거나 정보가 없는 장소야? 왜 이래? 부산 1년에 많으면 한 번? 거의 못 내려오지. 하나 먹는다. 여기서는 물. 여기서는 물 먹을 것 같아. 일단 양념장이 있으니까. 근데 딴 데였으면 난 비빔 먹을 것 같아. 오블링이 시구 잘하시래요. 갑자기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? 지금 할 말만 하는 거야, 그냥? 이거 잘해. 너 어디냐? 이제 나가. 알겠어, 고생해. 잘해. 이야, 깔끔하다. 근데 그거 알지? 이게 밀면이 하나 먹으면 항상 뭔가 좀 아쉽고 두 개 먹자니 너무 많고 근데 먹고 한 두세 시간이면 꺼지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, 이거. 두세 시간 뒤에 뭐 맛있는 거 또 먹을 수 있잖아. 오케이, 어쨌든 이제 또 롯데에 또 시구를 배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예, 예. 저 잠깐 그러면 나갔다 올게요. 예, 예. 아, 예, 예. 아, 또 잘 먹었다. 잘 먹었어. 방금 사투리 들었죠? 부산의 찐 사투리는 저런 겁니다. 저는 사투리를 안 써요, 거의. 거진 안 쓴다고 봐야 됩니다. 나는 아이스 헤이즐넛 라떼. 그리고 항상 타이밍이 좋은 게 이게 내가 갈 때는 맛집에도 사람이 없다? 진짜 너무 좋아. 물론 내가 그 밥 시간에 밥을 안 먹어. 거의 한 두세 시쯤 이제 먹다 보니까 아 근데 확실히 부산 오면 좋아. 그냥 좋아. 좀 편해. 뭔가 내 일이랑 좀 관련이 없는 지역 같잖아. 그치 그치. 그렇게 그래서 좀 편해. 직과는 얼마 만에? 직과는 진짜 오래됐어. 내가 서울 올라가고 나서 못했으니까 한 3년? 14년? 된 것 같은데? 근데 진짜 롯데는 직과는 해야 돼. 사직구장 한번 와보잖아.
갑자기 롯데팬 된다. 그러니까 야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, 그러니까 본인 팀이 없던 사람들은 사지가 한번 오면 아 야구가 재밌구나,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를 알려주는 게 사직구장이라고 생각해요. 부산 사람인데 롯데를 안 좋아하지?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걸?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. 맞지? 그럴 거면 부산 사람 아니다. 사직은 약간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분위기에 진짜 매료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. 시구를 하게 되다니. 야씨. 근데 진짜 내 주변 사람들 다 알더라. 뭐 뿌리 뿌려진 적도 없거든?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롯데를 좋아하는지가 딱 티가 나는 부분이었어, 진짜. 아 이제 앞으로 시구 스케줄 많이 잡아야겠다. 부산 내려서 좀 쉬게. 좀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게. 이제 시구하러 갔다가 또 승리 요정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빠이. 혹시 그 딸내미 성함이 어떻게 돼요? 공무원이다. 울산에. 어이구야, 울산 공무원 잘 나가네요. 하나 둘 셋. 근데 배경이 너무 안 이쁜데? 그러네. 하나 둘 셋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